비 부으면은 분명히 뭔가 빨리 죽는다던가 막 구역질이 나오면서 사망한다던가 막 그런 현상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아름다운 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요. 유기농 포션인가 보죠. 유기농 포션. 어쨌든 쭉 가다 보면은 모든 아이템이 나오겠죠. 뭐 상자 없나 상자? 여긴 뭐 서큐버스밖에 없네. 역시 어느 게임에나 정말 서큐버스는 참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것 같아. 네, 우리가 게임 끄면은 부작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끄고 안 보일 때 뭔가 혼자 괴로워하는 거구만. 세미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큐버스 불 지르고. 자, 서큐버스는 남성 플레이어의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저희는 서큐버스에게 불을 질러줍시다. 120골드 먹고. 스위티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 또 있다. 스틸로드 저 너무 싫다. 일단 빠져서 라이트닝 준비하고 여기서 스틸로드만 상대를 해야 돼. 와라. 자,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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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계속 쏴!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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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자, 너도 죽어, 너! 자, 얘 번개 저항이구나. 잠깐, 스탑. 불. 6번. 자, 불 지르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 왜 태웠어? 내 마음에 불 질러서. 그렇습니다. 대형 상자. 돈 같은 거 먹고, 스컬캡. 이로써 뭔가 마을에 돌아갈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스컬캡이 하나 나왔는데, 되게 똥템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돌아가서 퀘스트를 받고 오겠습니다. 이거 버려. 그리고 포탈 열어. 가자. 호룰루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4층에서 블러드 나이트 나오면 그대로 블랙 나이트 나오던데 이상하네.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서큐버스가 나오니 불길한 징조야.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어. 옛 전설 같은 걸 믿고 싶진 않지만 지금에선 부정할 수가 없군. 그래, 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내 진짜 이름은 데카드 케인으로 영원한 악의 봉인을 수호하는 고대 결사의 마지막 후예라네. 허나 아무래도 악마의 봉인이 풀린 듯해. 대주교 리자루스는 일찍이 레오릭 왕이 총애하던 참모로 행방불명된 알브레이트 왕자를 찾으러 마을 사람들을 미궁으로 이끌고 왔지. 하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그저 몇 사람뿐. 내가 어리석었어. 리자루스의 배신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일세. 알브레이트 왕자를 납치해서 미궁에 숨긴 것도 필시 라자루스의 지실터. 대주기식이나 되는 사람이 어째서 악의 편이 되어서 왕자에게 흥미를 가졌는지 납득이 안 가네만. 어둠의 지배자에게 왕자를 제물로 바치려는 생각이 틀림없네. 생존자들 말로는 리자루스가 미궁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것 같다는군. 광기 악마의 손에서 서둘러 왕자를 구하게나. 아, 목이야. 자, 어쨌든 간에 사실 나의 정체는 이라고 말하길래 깜짝 놀랐어. 원래 보통 게임에서 사실 나의 정체는 이라고 하면은 뭔가 최종 보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자, 어쨌든 전리품을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똥템들 왜 주웠을까. 매혹적인 별님, FKRM님 어서오세요. 추천하고 보니님 어서오세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일단 여기서 마나 포션을 좀 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마법진 있던 곳을 가시면 포탈이 열릴 겁니다. 근데 그 저 아직 그 뭐시기야 엘릭서? 그거 못 얻었는데? 가짜랜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르르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일단 책부터 보자. 책 책북. 있다. 마나쉴드. 오케이, 마나쉴드 2레벨로 올리자. 그리고 아우,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갑자기 목이 컬컬해.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마나 포션 쭉 사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네, 괜찮아요. 네, 죽을 정도는 아니라서. 자, 어쨌든 마나 쉴드 레벨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네, 디아2에서 개고생해서 세계서까지 날려가면서 죽였더니 대악마가 돼서 살아나고. 자, 일단 세이브하고. 마나 쉴드가 2레벨이 됐으니까 성능이 조금이나마 올랐겠죠. 보자. 마나 쉴드가 3번에 있나? 여기 있다. 4레벨이네.
4레벨이 됐네. 오케이, 일단 저장하고 가서 그 14층에 있던 기사가 구해달라던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일단 찾아보자. 그리고 포탈이 활성화됐댔지? 포탈이? 아, 요거 부정한 재단 라고 하는데 일단 엘릭서부터 찾아봅시다. 이 퀘스트 중에 대주교 라자루스 퀘스트가 이거구나. 아까 이 라크다나 퀘스트 중에 황금의 엘릭서인가? 뭐 머신인가 그거를 찾아달라 그랬는데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일단 퀘스트를 해야 뭐 좋은 아티팩트를 주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아니지 유니크 아이템. 자, 금빛 엘릭서라고 하는데 저걸 찾아야 돼요. 일단 가봅시다. 단바이님 어서오세요. 레인 이그리드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안 가본 길이 이 위쪽이었죠? 위쪽 길을 안 가봤는데 아, 자리를 왜 쓸데없이 이런 걸로 채워놨어. 자, 이렇게 위에 뭐가 있네? 버려. 스틸로드. 아, 저 스틸로드 상대하기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지. 그 파이어월이 안 되니까. 자, 요거를 막 쏘고. 아, 둘이 일직선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 잡기도 편하고. 꼭 이렇게 나눠서 와. 꼭진 백원님 리하이어, 오래전 그놈님 어서오세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아, 세 마리나 있네. 좀 많은데? 잠깐, 얘는 뭐 파이어월도 안 통하는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자, 빠지면서 계속 쏴야겠다. 자, 쏘고. 빠지면서 계속 쏘고. 자, 일단 한 마리. 제가 그 라이트닝을 단축키에 지정을 해놨더라면은 그 텔레포트랑 라이트닝을 번갈아 가면서 썼겠는데 단축키 지정을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빠지면서 써야 돼. 쏘지마. 때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두 마리 남았고요. 자, 빠지면서 계속 쏘고. 자, 좋아요. 이제 그냥 때려도 되겠다 이제. 자, 죽어. 오케이. 아헤이. 자, 일단은 스틸로드. 저 자식이 제일 까다로워, 잡기가. 파이어볼로 안되니까. 플래쉬 필요 없고요. 초벌고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 가본 길이 일단 여기서 저 녀석들이 위에서 나왔었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랑 서큐버스네. 서큐버스는 뭐 자, 역시 서큐버스가 그 남자를 홀리는 악마고 인큐버스가 여자를 홀리는 악마인가요? 네, 상자 옆에? 어느 상자? 이 상자? 상자 옆에? 여기 뭐 있나? 자, 금빛 엘릭서를 찾아야 되는데. 네, 포션이요? 여기 아닌가? 밑에 상자 더 있었나?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어디지? 디아블로 1 네크로맨서 있음? 없어요. 네, 방금 그 상자? 요 상자 말하시는 거 맞죠? 지금 화면 전송이 조금 5초 정도 느리게 돼가지고 조금 느린 내 우측에. 일단 이거 꺼볼까 지도? 확대. 나 안 보이는데? 새랑랑님 어서세요. 순수한 H2O님 어서세요. 네, 없어요? 오케이, 자, 가자. 아, 잘못 봤다고요? 아, 깜짝이야.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엘릭서를, 땅에 떨어져 있다는 엘릭서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서 돌아댕겨야 되는데. 죄송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큐버스를 불태우면서 가봅시다. 그나저나 내가 아까 무슨 말 하려 그랬지? 자, 이렇게. 근데요, 왜 항상 서큐버스는 저렇게 막 몸매를 저런 식으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속된 말로 쭉빵? 뭐 저런 식으로 항상 설정이 잡혀있을까요? 뭔가 남자를 홀리는 악마니까 약간 좀 개인 취향이 독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통통한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너무 마르면 안 좋아한다던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항상 서큐버스의 설정은 저럴까? 돈 먹고 상자도 좀 부수고
박지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꼭 남자들의 취향이 저런 막 쭉빵 뭐 저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라지엑스 매직템이다. 매직템은 챙겨줘야 제맛. 네. 아 본인 개인 취향 들이대지 말라고요? 어 상자. 아 스틸로드 또 있네. 아 이거 그 라이트닝 그냥 그 단축키 등록할까? 얘가 너무 많은데 얘. 어이 뭐야 이것도 태워. 자 다 불태워버려. 어 레벨업. 자 레벨 좋구요. 자 잡고. 네 육덕진 몸매 좋아하시나? 아니요 저는 그냥 마음만 봐요. 마음과 성격만 봅니다 저는. 자 세이브하고요. 만화 찍고요. 네 쭉빵은 항상 올스입니다. 그래요? 네 아까 그 빨간 포탈 가면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안경 미소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약간 좀 약간 지적인 그런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다 취향이 다를 텐데 왜 저렇게 서큐버스의 그 생김새를 저런 식으로만 한정해놨냐 뭐 약간 요런 불만? 어 보자 100골드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활력 포션 있었지? 네 리자루스하고 서큐버스 무리들하고 서큐버스 네임드 둘이 튀어나옵니다. 어 그럼 되게 빡세겠네요? 어 엘릭서다. 엘릭서 오브 스트렝스 힘 증가하는 아이템인데 일단 먹고 네 훈훈한 소재예요? 어 여긴 서큐버스밖에 없나봐. 서큐버스랑 스틸로드밖에 없는 층인가봐 여기는. 아 스틸로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서큐버스부터 잡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스틸로드는 라이트닝으로 지져서 잡고 자 지져 잡고 나와. 자 여기서 서큐버스 공격 방어하면서 이거 때려 잡고 자 가서 서큐버스 마무리 좀 하고 어? 나왔다고요? 어? 아 금빛 엘릭서 어 여깄구나. 오케이 아 나왔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돌아가면 되겠죠. 어딨어? 어 여깄다 금빛 엘릭서. 어 왠지 내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지 말고? 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왕 끝까지 왔으니까 마지막 맵에 뭐 아이템 같은 거 있나 보고 보고 갑시다. 여기가 끝부분인 것 같으니까. 아 저장 잠깐만 이러지 마. 자 피하고 마나 실드 쓰고. 아 깜짝이야. 아 죽을 뻔했다. 어우 세이브. 자 세이브 안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얻었고요. 이제 맞아 세이브 한번 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금빛 엘릭서. 안 먹어지네요. 뭐 당연하게도 그냥 퀘스트 아이템인가 보네요. 아깝다. 저거 먹으면 왠지 올스탯이 플러스 50 오를 것 같아. 올스탯이 막 오를 것 같아. 네 이제 아 15마리 잡았으니까 면역하고 저항정보 떴네요. 어쨌든 간에 요 아이템을 주고 과연 얼마나 대단한 보상을 주는지 한번 가봅시다.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잡았으니까 뭔가 좋은 보상을 주겠지 일단은. 자 돌아가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어디 있었죠 근데?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몬스터 다 잡아놨으니까 마나 실드 안 쓰고 다녀도 되겠지? 설마 죽진 않겠지? 마나 좀 아끼고요. 네 전사용의 헬멧을 줍니다. 전사용이에요? 마법사 못 쓰고? 자 일단 라크다난이란 녀석인데요. 얘한테 주면은 그대가 나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해주었소. 감사를 표하는 바이오. 무덤 속에서라도 이 빛을 갚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겠으나 당장은 이 투구를 받아주시오. 앞으로 나의 여행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물건이나 어둠의 힘으로부터 그대를 지켜줄 것이오. 빛이 함께하기를 친구여. 어우 야 좀 그냥 그 게임이나 영화 속의 연출처럼 그냥 스르르 사라지던가 하지. 너무 죽었을 때랑 똑같이 죽잖아. 약간 좀 성불하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라지면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뭔가 내가 죽인 것처럼 사라지니까 깜짝 놀랬잖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투구를 줬는데요. 베일 오브 스틸. 이거 나 못 끼나? 왠지 딱 보니까 못 끼게 생긴 아이템이네요. 포탈 쓰고 가볼까? 네, 스틸로드들이 왜 악마가 된 건가요? 그 레오릭 왕이라는 왕이 저주에 걸려가지고, 아니 걸었다고 해야 되나? 걸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다 이렇게 던전을 헤매이는 괴물이 된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자, 여기서 감정 일단 하고. 자, 감정을 감정 상하지 않게 감정을 하고요. 보자. 일단 옵션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마나가, 아 진짜로 전사용이네. 힘과 생명력이 올라가고 마나가 떨어져. 와, 이씨 이거 뭐 전사용을 왜 자꾸 줘. 파이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무기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전사용 아이템을 이렇게 주면 나보고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일단 팔 거 팔고. 자, 못 쓰니까 파는 게 낫죠. 그리고 수리하고. 그 뭐시기야, 이제 옆에 가서 돈 좀 많이 모였으니까, 스태프 돈 좀 많이 모였으니까 책 좀 있나 봅시다. 네, 지금 투구보다 좀 더 낫다고요? 지금 투구, 이게 좀 낫지 않아요? 마나 올라가고 거기다가 올 스텝 플러스 2가 있고 하니까. 자, 가서 이제 네, 참고로 전사도 마나 실드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구매로 일단 마나 포션 조금 사고요. 산 다음에 책을 좀 팔아야 되는데, 아, 또 역시나 북을 안 팔아요. 왜 북을 안 파니? 나는 북을 좀 사고 싶은데. 일단 아이템 판매해서 그 스태프 하나 남는 거 있었잖아요. 스태프 여깄다. 드래곤스 스태프. 어우, 이름 한번 거창하다. 팔아버리고요. 자, 돈이 되게 많이 모였네요. 이제 이 돈으로 좀 좋은 그 마법책 좀 사고 싶은데. 네, 원래 75가 끝인데 50이면 네, 아까 그 투구에 올레지가 50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네, 저 팔았는데? 진짜로? 어? 뭐야? 왜 이래? 여기서 불러오기. 깜짝이야. 여기서 팔기 전이네. 아, 다행이다. 판 다음에 세이브 안 했네. 이거 감정하고 그 다음에 보자. 아, 그러네? 레지스트 올 플러스 50%. 진짜네? 바꾸자. 이렇게 바꿔주고. 뭔가 그 전사한테는 안 어울리는 아이템이긴, 아예 전사래 전사, 마법사한테는 안 어울리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바꿔주고. 팔 거 팔고. 뚜껑 팔아버렸네? 아, 괜찮아, 안 써, 필요 없어. 네, 히어로즈도 로드라는 마법이 아, 시야 20% 감소.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네, 여차하면 체인계도 장착 가능합니다. 아, 힘도 올려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디아2에서도 올레지는 겁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 좋을 거야.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스태프를 팔아버리고요. 이 드래곤 스태프. 이름만 거창한 이 드래곤. 아, 맞다, 수리 안 했다. 수리할게. 갑옷을 수리해야겠네. 와, 근데 진짜 이거 템이, 이게 아마 이 갑옷이 한 5층인가? 5층인가 4층인가 그때 얻은 그냥 땅에서 주운 갑옷 끼고 있는데. 그리고 요 스태프도 이것도 아마 한 5층인가 6층인가 거기서 얻은 스태프인데, 지금 애가 템이 너무 안 좋아. 그 퀘스트 보상으로 주는 아이템들이 다 전사용이다 보니까 낄게 없어, 낄게.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해. 자, 일단 내려와서 수리 좀 합시다. 아니, 보상을 다 전사용으로 주면은 마법사로 플레이하는 플레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가서 수리하고 출발합시다. 여기서 수리. 네, D1에서는 전사 아이단이 주인공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이거 설정을
다 따로 했어야 될 텐데 당연히 너무 대충 맞는 거 아니야? 아 전사가 그만큼 지옥 같다는 거 아닐까요? 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위안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요 그 유니크 아이템은 그냥 노가다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 유니크 아이템 그런 것들은 그냥 올리 노가다밖에 답이 없나? 어 뭐야 살아남은 몬스터가 있었어? 어 나 분명히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자 그냥 무시 일단 안 가본 길이나 좀 가보자 어 자 안 가본 길에 뭔가 내가 놓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가서 자 빠지고 쏘고 자 잡아주고요 오케이 자 전사가 쉽나요? 전사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체인 라이트닝 없으신가요? 네, 체인 라이트닝 커녕 그 파이어볼이라던가 뭐 좀 고급 마법? 아니 고급도 아니야 중급 마법?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가다를 했는데 심지어 마법이 하도 안 떠가지고 그 뉴게임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돈을 벌고 쭉 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책 노가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법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도 일단 파이어월 있으니까 파이어월로 뭐 디아블로 구워 먹으면 되겠죠 뭐 어 츄르르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나 마나포션 안 사왔나보다 아헤 이런 씨 실수했다 마나포션을 안 사왔나보네 혹시 여기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요거 넣고 자 가볼까요 일단? 이 공간은 뭐지? 왠지 문을 열면은 매우 판타스틱한 게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 뭐가 있었어 문 열고 나오네? 예쁘다 자 서큐버스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그런 판인 것 같은데 일단 불마법이 안 통하진 않네요 어 뭐 나왔는데? 뭐지? 아이 찍기가 어려워 뭐야 플렐름 일단 주서 아이 죽고 이런 거 다 갖고 가면 돈이니까 그 다음에 마나실드 왜 안 걸려있지? 마나실드 걸고 3번 쓰고 텔포하고 오케이 자 가봅시다 여기다 불 질러주고 자 이 서큐버스들은 제 마음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서큐버스에게 불을 좀 질러주고 스크롤 오브 인퍼노 필요 없죠 텔포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워주고요 자 저 문을 열면은 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넘어가자 어우 잠깐만 저 뭐죠? 법사? 넘어가서 여기다 한 발 여기다 한 발 5번 쓰고 여기 일단 숨어있고 자 좋아요 대전 경찰청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닉이 되게 무서우시다 이제부터 말 조심해서 해야겠다 환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타락의 책 이벤트 템인 것 같은데 타락의 책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불이 좀 꺼져야 돼요 뭐 보던 말던 하지 일단 불 좀 꺼지면 봅시다 어디 있는겨? 불 때문에 안 보여 여기 있구나 일로 가서 타락의 책을 왜 안 돼? 뭐지? 자리가 없는 건 아니고 위치가 안 좋은가? 이 불 꺼져야 되나 보다 자 기다리다 불 꺼지면은 저 타락의 책이라는 거 읽어서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가서 뭐야 이게 뭐야 뭐시여 이게 일단 잡고 봐 책을 클릭을 하니까 텔포가 됐어 타락의 책의 그 타락은 약간 그 서큐버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얘 왜 안 위치가 안 맞나? 뭐지? 쟤 왜 혼자만 안 죽어? 어쨌든 간에 타락의 책을 읽었더니 다른 곳으로 텔포가 되면서 서큐버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쪽의 타락인가 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약간 좀 그런 쪽에 근데 일단 책이 다시 못 읽는 거 보니까 저걸 읽어줘야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크나우님, 시리우스 A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네. 아니 경찰청장님을 왜 불러요? 아니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 해야 되지? 정신적인 타락.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마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한 발 쏘고 저 마나 포션 먹고 타운 포탈 한번 타서 그 마나 좀 채우자. 이거 이 상태로 안 돼. 자, 가서 일단 얘네 잡고 8번. 잠깐만. 이 시체 뭐야? 몬스터 시체가 좀 잔인하다. 자, 여기서 일단 돌아갑시다. 안전방 하자. 안전하게 가자. 네. 네? 타락 중에 타락이 우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자, 어쨌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정했고요. 이제 팝시다. 여기서 아이템 판매 1000원짜리. 야,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 층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줍는 아이템들이 그래도 거의 최종장인데 좀 한 5000원? 뭐 그 정도 되는 아이템 정도는 막 팍팍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아이템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애매해. 자, 일단 이제 마나 포션 사고요. 디아블로가 머지않았습니다. 달쿠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나 포션 쭉 사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북 하나 체인 라이트닝 나왔다. 오케이, 드디어 뭔가 좀 쓸만해 보이는 마법이 나왔다. 자, 체인 라이트닝이 나왔는데요. 쓰고, 자, 이제 써볼까나? 요거네? 자, 과연 얼마나 셀지? 진짜 거의 게임 다 끝나가는데 나왔어. 아마 그 히어로즈의 체인 라이트닝이랑 비슷한 그런 효과겠지? 막 지 스스로 몬스터 찾아가면서 막 여기저기 때리는 뭐 그런 효과겠지?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자, 마나 실드 준비하고요. 네, 쇼크웨이브는 없나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마법이라고는 기본적인 똥마법밖에 없습니다. 52골드. 자, 써볼까? 뭐야, 그냥 라이트닝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뭐야, 얘 번개 면역인가? 왜 안 죽어? 번개 면역 있나봐, 얘. 그럼 불태워 죽이면 되지. 이렇게 태워서 죽입시다. 이 사제들 같은 애들은 번개 면역 있나봐요. 마날 많이 먹어서 사용 빈도는 라이트닝이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 또 타락의 책이 있는데요. 요걸 읽어주면 아마 또 서큐버스가 있는 대로 그 텔레포트가 되겠죠? 일단 읽어볼까? 이건 왜 안 읽혀 또? 뭐시오? 됐다. 아, 역시 여기서 텔포하자. 이렇게 치면 되지. 자, 텔레포트는 만능의 스킬이죠. 자, 여기 빼꼼 가서 한 마리 일단 태워 죽이고, 자, 이쪽 가서 얘도 태워 죽이자. 아, 자꾸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못 죽이잖아. 자, 이 정도로 불 질러 놓으면 알아서 죽겠지? 네. 19금 책이요? 아니, 웅캬캬캬님, 현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타락의 책이니까 19금 책. 아니, 왜 그래요? 우리 주인공 일행들도 좀 여행을 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 좀 마음을 달랠 그럴 기회가 있어야죠. 너무 모험만 하고 막 몬스터만 잡고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애가. 저런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그럴 기회가 있어야죠. 자, 얻고요. 그 다음에 자, 세이브하고요. 보자. 여기서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인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네, 개인이님이 말하시는 그거는 뜻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 녀석 불태워주고, 아, 왜 안 타? 자, 이렇게 활활 태워주고요. 네, 스태프요? 안 먹었어요? 잠깐만요.
자리가 없어서 못 먹어졌나 보구나. 요거.